신발시킬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승님 김태영 스님께서 주신 한우 등심. 이거 진짜 맛있는 등심이에요. 아까 또 점심 때 고기 이제 세트로 된 걸 또 모둠구이로 먹었었는데, 이제 저녁에는 또 등심과 또 옆에는 또 스팸 구워서 먹을 거고, 지금 여기 탕국이랑 콩나물국이 끓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못 드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는 또 군발을 더 열심히 추고, 홈트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제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윙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윙크를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동생은 윙크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눈 주위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돼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윙크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윙크가 안 돼서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감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안 되니까 손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왼쪽으로 넣었을 때 왼쪽은 이렇게 눈을 휙을 감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여기만 또 많이 쓰다 보니 여기가 또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윙크를 하실 때는 살짝 왼쪽, 이렇게 오른쪽 윙크할 때는 왼쪽을 살짝 눈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처음에 윙크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라도 일단 인위적으로 이쪽 근육을 조금 많이 발달시켜 주시면, 저는 웃을 때 또 뭐 눈도 같이 웃기 때문에,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윙크가 안 됐겠죠. 저는 이제 제사 전에 이제 안 되는 것이 난 없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될 사람은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 동생은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작에 포기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계속 한쪽 눈은 감는 연습 먼저. 이게 자연스러워지려면 제가 이 윙크를 거의 21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끼를 부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 21살 초반 무렵에 웨이브에서 배웠다 보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표정 연기 같은 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춤을 잘 추는 것도 중요한데, 외국 분들은 이제 또 표정 연기가 또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표정 연기를 많이 혼자 연구하다 보니, 이제 저는 약간 윙크가, 아, 저런구나. 혼자 이제 또 저만의 또 색깔 있는 모습을 찾아서 이제 그 표정을 윙크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근데 또 오른쪽만 자연스럽게 되지, 또 왼쪽은 또 이렇게 좀 이제가 어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만 또 윙크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제 동생 말로는, 친동생 말로는 원래부터 제 친구도 언니네 친구 중에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윙크를 꼭 해내고 말겠다, 이게 아 나는 윙크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이제 윙크하는 모습을 예쁘게 연마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윙크를 무대에서도 그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특성이 다르지만, 표정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표정 연기 할 때 이제 많이 보는 분들이 현아 씨 같은 경우도 표정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리고 또 이준, 저의 이상형이었죠. 한때 엠블랙의 이준 씨, 요즘 저 연기하느라고 이제 톤이나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그 특유의 춤출 때 난 표정과 느낌이 있어요. 약간 섹시한 노래 할 때는 강렬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뭔가 오예 같이 처음 이제 수록곡에서는 약간 막 돌고래 같은 모습, 그런 이제 표정들을 많이 연구했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프로들은 표정 연기도 이제 수록곡으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시에라나, 제가 좋아하는 시에라나 비욘세, 그리고 뭐 꼭 춤은 아니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롤모델이 스칼렛 요한슨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분의 약간 카리스마 있는 느낌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기 끓여보죠. 제가 재밌는 춤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현재 그쪽 앞으로 이렇게 막 가리시면 안 돼요. 뭐? 여기 뭐 찍고 있어서 가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맛있게 구워서. 요거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가. 자, 손 씻었어요. 자, 이번에 코로나 유병 유행이라고 하니까 손 집에서 꼭 씻으셔야 됩니다. 진심이에요. 빛깔이 없어. 진심은 또 기름기가 적잖아, 그죠? 다른 분보다. 응? 기름기가 적잖아. 적잖아. 아니, 기름기가 적잖아, 진심은. 맞지? 구워서 먹는 걸로. 일단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좀 짠 것 같은데, 물 좀 낮춰서 초고기를 사용합니다. 이제 거의 푹 익을 것 같아요. 우와, 빛깔 봐요. 아니죠? 구워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고 사겠습니다. 등골불 나는 거야. 오, 소고기는 사랑입니다. 역시 대박. 맛있게 먹겠습니다. 영화 실수 되게 쉽다, 그지? 응? 영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잘 만들었다. 아, 보고 좋겠네. 우리 할머니가 고기를 사주셔서 잘 잡혔다고 얘기해. 응? 잘 먹자고? 아, 그래요? 나는 원래 이거 보다가 풍기다가 설날 잘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보내세요. 아빠 이거 좀 눌렀다. 이제 꺼내는 거.